이전에 유튜브 영상에 사용한 영상 앱에 라이브러리 음원이 저작권 문제가 있다는 경고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저작권 프리 음악을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구간이 저작권에 걸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의문점은 유튜브의 음원 저작권 AI 알고리즘은 얼마나 정확히 음원을 분석하는가였습니다. 그래서 저작권 경고를 받은 프리 음악으로 다음과 같이 테스트해봤습니다. 결론은 5초를 제외한 다른 조건들은 모두 저작권 음원으로 인식합니다. 노이즈가 있어도 충분한 레벨로 섞여 있다면 감지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초는 감지함으로 9초로 만들어 다시 테스트해봤습니다. 9초 20프레임으로도 해봤습니다. 세이프입니다. 실험을 토대로 어떤 곡이든 9초 이내는 저작권 경고를 받지 않고 등록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다시 테스트해봤습니다. 9초 간격으로 BTS의 각각 다른 3곡을 연속으로 편집해 올려봤습니다. 저작권 경고가 뜹니다. 열어보면 3곡 전부 감지를 하지는 않습니다. 이번엔 3곡 사이에 약간의 갭을 더 봤습니다. 이번에도 2곡을 감지합니다. 9초 룰이 깨지는 순간입니다. 이번엔 8초로 줄여서 해봤습니다. 마찬가지로 감지합니다. 5초로 줄여봤습니다. 5초로 줄이니 감지되지 않습니다. 테스트해보니 7초까진 세이프입니다. 이를 보면 곡마다 감지 편차가 있으며 대부분 7초에서 9초 정도에서 저작권 메시지가 뜨지 않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잘 이용하면 짧은 음악들을 짜집기에 넣을 수 있지만 이런 점을 악용해 수익을 얻어도 저작권 신고가 들어가면 페널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저작권 프리 음악에 왜 저작권이 적용되는가 찾아보았습니다. 다음과 같은 답변이 있습니다. 당사가 직접 노래를 제작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당사자가 해당 자료에 대한 저작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그들은 유튜브에서 이를 집행하도록 선택합니다. 해결 방법은 그 부분을 삭제 또는 다른 프리 음악으로 교체하거나 무리해서라도 사용하고 싶다면 유튜브 측에 디스퓨트를 거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아예 사용할 수 없지는 않습니다. 저작권 침해 신고 표시가 뜨면서 원 저작자에게 사용 여부가 통보됩니다. 이때 저작자가 사용을 사전에 승인했다면 별다른 제한 없이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영상에서 수익이 발생했을 때 원 저작자가 수익 공유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애써 만든 영상으로 수익을 얻고 싶다면 가능하면 저작권 프리 음악을 쓸 것을 권장합니다. 지금까지 유튜브 음원 AI 저작권 감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